백패킹하러 왔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여행하려고 해요. 어떤 특별한 여행인지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아, 네네네. 이번 제주도 특별한 여행은 바로 스쿠터를 타고 제주도 한 바퀴 돌을 거예요. 지금 저는 초보자라 오토바이 설명 듣고 연습한 다음에 출발할 거예요. 앞으로 한번 배낭은 이런 끈을 빌려주셔서 이렇게 묶었어요. 연습하느냐고 타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도 여기서 충분히 왔다 갔다 연습한 다음에 출발하려고요. 이게 제가 자전거 타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오토바이 타는 건 조금 떨렸거든요. 근데 충분히 탈 수 있습니다. 배고파서 점심 먹으러 왔어요. 고기국수 먹고 나왔어요. 고기국수 맛이 되게 진한데 되게 깔끔하고 고기 잡내가 안 나가지고 누구나 호불호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총평은 제주도 여행을 기분 좋게 시작해주는 맛입니다. 지금 어영소 공원에서 잠깐 서서 바닷가 구경하고 이제 애월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늘도 되게 깨끗하고 파도 치는 것도 너무 멋있어요. 진짜 너무 예쁘고 사장님이 사진 찍으시는 분인가 봐요. 고양이 사진들 엽서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공간도 되게 멋지고 커피도 핸드드립 커피가 되게 맛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콰엠 옷이에요. 콰엠 옷.
해가 다 져버렸어요. 여기서 피팅 다 하고 해지는 거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남은 노을이라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방송사 좋습니다. 저 여기 작년에 왔던 자리에 똑같이 치려고요. 그때 설매제 가서 언니의 새 쉘터를 보고 저도 똑같이 따라 샀어요. 이거 쉘터는 그때 언니랑 한번 피칭해봐서 어려움 없이 펼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칭해봐서 어려움 없이 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열려서 텐트나 차에다가 도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은 근처에 택시 타고 나가가지고 다른 거를 먹고 2차로 여기 와서 회를 간단히 먹을 거예요. 이 쉘터가 오리선보다 다른 게 오리선은 도명이어서 가운데만 좀 허리를 펼 수 있고 나머지는 죽는 공간이 많았었는데 이거는 사각형이라 요 전체 사이즈는 작아도 훨씬 더 넓은 느낌이에요. 이게 무게는 2.7kg에 자립형에 홀대가 두 개밖에 없어서 되게 피칭도 간단한 것 같아요. 한번 이 쉘터도 열심히 한번 써볼게요. 새작비여서 너무 좋습니다. If I could go back in time, I'd pack my bags right now. If I could pay back rewind, I wouldn't think twice. There are jeans and a dusty shirt that didn't have a dime. You and me were poor as dirt. All we have was time. Do you remember sneaking out in the night? We playing fair and you singing, oh, it's alright. Beating hearts full of light, shiny stars over us. Just a dream. Galbi찜에 한라산 먹으면서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갈비찜이라서 매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맵고 볶음밥도 너무 맛있고
계란 후라이 셀프로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고 달짝지근한데 양파의 그 달짝지근함이라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제주 여행의 첫날이 고기국수랑 해물갈비찜이랑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지금 얼굴 빨간해?